오늘 시편 23편은 목동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과거에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들을 돌아봤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아하,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과 같은 존재이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로운 은혜와 결단을 받았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각자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무기력합니다.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 이빨도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면서 또 약하다 보니까 함께 움직이는 단체로 움직이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자신의 힘과 자존심을 내세우는 마음이 양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움직이면서 힘겨루기를 하며 움직여가는 것이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또한 양은 멀리서 보면 깨끗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진드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항상 목자가 따라다니면서 양 곁에 서서 방향을 인도하고 제시하고 돌봐줘야만 양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도 방향 감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기력한 존재이면서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쭐대고 있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틈만 나면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할 때 아, 우리는 양과 같이 목자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처럼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신앙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양은 청력이 발달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모든 면은 다 약하지만 양이 목자에게 사랑받는 힘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래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만족과 기쁨과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올 때 좋은 집이 아닐지라도 멋진 침대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지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아름다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시라,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 혹시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신가요? 명예가, 자녀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신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어야만 내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생기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물질이 내 인생의 목자라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내 자존심이 지켜져야 내 인생은 행복하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의 인생은 고갈되고 점점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정확한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면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매우 매우 울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엄마가 어느 시간에 도착을 해서 자기를 데리고 갑니다. 아,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두 번, 일주일, 두 주를 지나면서 아, 어머니는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때 더 이상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울지 않습니다. 왜? 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이 단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실패할 때도 많고 자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내 인생의 신앙이 정립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땅에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에 아무리 우리가 있을지라도 쉴만한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영의 복이 없이는 어떤 많은 것이 내 인생에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교회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크나큰 복을 가지고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보고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내 삶을 인도할 때 믿음의 부유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는 축복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영적인 복이 임할 때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워지고 분쟁 속에 있으면 여러분, 내 몸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은혜를 받을 때 육신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상한 마음입니다. 이 상한 마음은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죠. 상한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아무리 주려 해도 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릴 때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올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침체는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내 몸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침체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치료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육체의 곤비함이 있고 연약할 때 말씀을 들으면 소생하는 힘이 있고 영적인 힘을 가지는데,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영적인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여 지을 때,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 두 번 반복하여 지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영적 침체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서로의 성도들끼리 관계의 충돌이 있을 때,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수많은 관계의 충돌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아픔과 낙심 때문에 영적 침체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인데, 우리가 영적 침체를 만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아픔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영적인 침체로 어찌하빠 물읍니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적인 복으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시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 세상의 복을 받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영적인 복이 있으면 세상의 복도 주어집니다. 그래요. 영적인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놀라운 복을 주심과 동시에 육체적인 세상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통과한 다음에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예기치 않는 질병, 배신, 갈등, 불황, 고독, 불면, 이런 예기치 않는 질병이 내 삶 가운데 엄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면서도 예기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에 곤비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고통당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목자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엄청난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노래를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내 인생에 문제가 돼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이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고난이다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부분은 어떤 것일까를 돌아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는 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왜 내게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경험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은 잠시 내게 주어지는 아픔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날 때 우리에게 아하, 하나님이 이런 일로 이 모습을 내게 허락하셨구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담대한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4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담대함이 생기느냐 하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여러분, 막대기, 지팡이는 훈계 역할을 합니다. 이 양은 틈나는 대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갈고리를 딱 끌어서 탁탁 움직입니다. 목자가 탁탁 치면서 목을 걸어 움직이면 양이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주의 지팡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지팡이를 통하여 때로는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심으로 내 삶을 올바른 길로 걷게 하시고 또 아픔을 공급하는 맹수의 공격에도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를 치면서 양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다 통과할 때 담대한 신앙, 내 인생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목자는 한 계절이 다른 계절로 바뀔 때 또 우기에서 건기로 바뀔 때 여름에서 겨울로 지나갈 때 더 이상 어떤 것이 없을 때 목자는 높은 고원 지대로 양들을 다 이끌고 올라갑니다. 왜? 높은 지역에 가야만 푸른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지대로 양들을 다 끌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픔과 육체의 아픔과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한 후에 때가 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늘 나와 대치하고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예수 믿는다고 공격하고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리들이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목자는 양떼들에게 수많은 양떼들에게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도록 잔치를 베푼다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들의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기름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붙잡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총애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내 잔이 넘치는 풍성한 비밀을 얻을 때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어려움과 사망의 골짜기처럼 힘든 터널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축복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정말 잘했습니다. 네,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 앞에 박수 받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야,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아이고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는 거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끝날 날을 다 돌아볼 때 필름처럼 내가 어려웠던 시간들, 내 인생의 괴로웠던 순간들, 눈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순간순간들이 필름처럼 다 지나가면서 우리 입술에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목자로 삼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표현을 많이 드렸죠. 왼손이 우리 자신이라면 오른손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하고 손을, 하나님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팍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나 이제 안 믿어 나는 못해 이렇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손을 딱 잡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성도를 견인한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목자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꼭 붙잡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나를 붙잡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했던 여호와의 집은 장막에 불과했기 때문에 볼품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였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황홀하고 따뜻한 영원한 거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누구신가? 이게 명확해져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